하야우로 경제계도 여성시대. 최고 경영자 자리도 이젠 더 이상 남성 전유물이 아니다. 가장 영향력이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성 기업인에 2년 연속 선정된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경영자적 DNA를 가지고 있는 여걸이다.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푸근한, 그러면서도 추진력을 갖고 있는 경영자다.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의 후계자였던 정몽원과 결혼, 현모양처로 살았던 현대가의 며느리에서 철의 여인이 되기까지. 26, 7년 정도를 가정주부로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가정주부로 계실 때도 한 번도 무슨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2003년 정모원 회장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현대그룹의 운명은 풍전등화 같았다. 벼랑 끝에 내몰린 현대그룹을 구하기 위해 나선 사람은 다름 아닌 현정은. 30년 가까이 가정에 안주했던 주부가 그룹의 총수로 나선 것이다. 현정은 회장께서 굉장히 그 역을 다운 그 저 보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이거는 내 회사는 아니지만 내 남편 회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의 미망이로서 내 이 남편의 자식들하고 이 여기에 정통성을 내가 이끌고 가야 되겠다. 비운의 재벌가 며느리에서 비장한 모습으로 총수 자리에 오른 지 12년. 악재는 끊이지 않았다. 적통성 문제를 운운하며 공격해온 현대 가문의 경영권 위협. 숙명과도 같았던 대북 사업이 금강산 관광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로까지 치닫는데 위기를 돌파한 현정은의 리더십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현대그룹 현정은 평범한 주부에서 그룹 총수로. 대한민국 경제 거인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평생 숙원 사업은 바로 대북 사업이었다. 1998년 6월 소떼 500마리와 함께 판문점을 넘었던 일명 소떼몰이 방북.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히든카드였다. 소떼 방북에 지구촌의 관심은 집중됐고 CNN은 1차 방북 장면을 생중계할 정도였다. 폐쇄국가 북한의 빗장을 열게 한 대북 사업은 아들에게로 이어진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 소위 말하는 고난의 행군 시절을 맞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우리 남쪽에서 이제 많은 지원을 하는 와중에 옛날 그 고향에서 소 한 마리 판 값을 갖고 이제 남한에 와서 사업을 했던 정주영 회장이란께서 이제 98년도에 그 소떼를 이끌고 이제 방북을 하게 되죠. 아버지 정주영 명예회장의 대업을 물려받은 정몽원 회장은 대북 사업을 전성기로 이끌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현대아산 회장이 투신 자살했습니다. 충격과 안타까움으로 다가온 이 소식. 오늘 아침 5시 50분 서울 현대본사 사옥 화단에서 소나무 가지에 덮여 쓰러져 있는 사람이 청소원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2003년 8월 정몽원 회장의 대북 송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집무실 밖으로 몸을 던진 것이다. 현대그룹에 위기가 오지요. 왜냐하면 그 양반이 그 뭐 이북의 그 이제 그 뭐 이 달러 송금 이 문제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회 이목이나 이런 것들이 그 현대그룹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정몽원 회장의 충격적인 죽음. 그때만 해도 정몽원 회장의 미망인이 현대그룹의 리더가 될 거라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당시 현대그룹은 형제 싸움으로 흔들리고 있던 상황. 위기의 현대그룹을 누가 이끌 것인가. 정몽원 회장의 자녀는 1남2녀. 당시 큰딸 정지희를 비롯한 세 자녀들은 그룹을 맡기엔 너무 어렵고 현대그룹의 경영권 공백에 대한 우려는 날로 높아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그 자식들이 이제 가업을 세습하는 이런 게 이제 정상적인데 당시로 보면은 이 정몽원 회장의 자식들이 어려요. 그래서 이게 자식한테 세습하기는 좀 어렵고. 현대그룹은 심각한 경영난과
계열사 분리까지 겹쳐 재계 1위에서 15위로 추락해 있던 상황. 바로 그때 공식 석상에 정주영의 다섯째 며느리이자 정몽원의 아내 현정은이 등장한다. 집에서 살림만 해오던 평범한 주부가 현대그룹 총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게다가 남편을 잃은 지 두 달도 안 돼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다. 현대가의 집안 내력대로 엄마와 며느리 역할에만 충실하며 30년 가까운 세월을 주부로 살아왔던 현정은 그녀는 왜 이런 도전을 한 것일까? 범현대가의 소위 말해서 헤게모니 관련돼서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소위 말하자면 정몽훈 체제의 전문 경영인들이 굉장히 갈등을 갖게 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내부가 굉장히 흔들리는 조짐이 많이 보이려고 있었기 때문에 현정은 회장도 본인도 직접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나를 통해서 구심점을 다시 한번 확보하고자 위한 것이 내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의 유지를 이어 현정은이 경영에 나서자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들이 쏟아진다. 가시밭길의 시작이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는 남편이 못다한 뜻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다지는 현정은. 막막한 상황 속에서 그녀의 강인함은 빛났다. 냉혹한 현실 속에 놓여진 세 아이들을 위해서도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그녀의 선택. 현정은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기 시작한다. 정몽원 회장이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다가 세상을 떠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재영 회장의 그 후계자 구도에서 가장 유력했던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리더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대의 운명이 만약에 거기서 휘청되면 같이 연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현정원 회장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남편 잃은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정주영 회장은 생전에 며느리 중에 다섯째 며느리 현정은을 가장 아꼈다고 전해진다. 재계에서 유교적 가풍이 강하기로 유명한 현대가 출신 가문에서부터 결혼 과정 그리고 시댁살이에 이르기까지 독특한 며느리 문화를 지켜오고 있다. 모든 며느리들이 한 새벽 3시 정도에 기상을 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운동이었잖아요. 고 정주영 회장이 살아있을 때는 청운동에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청운동을 무조건 해 뜨기 전에 다 집결을 해서 새벽 3시부터 기상, 그다음에 밥상 준비, 새벽 5시에는 다 같이 앉아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러나 며느리 겸상이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허락이 안 됐다. 현정은이 시아버지 정주영 회장을 처음 만난 건 1975년 현대중공업 선박 명명식이 있던 날이었다. 당시 이화여대 사회학과 4학년이던 현정은은 신한해운 사장인 아버지를 따라 울산에 내려갔다. 거기서 한 중년의 남성이 직접 현정은의 가방을 받아주었는데 그 어른이 정주영 명예회장이라는 소개를 받고 깜짝 놀란다. 시아버지와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됐다. 현정은 회장이 좀 요새 말로 하면 스펙이 좀 좋죠. 당시 최고 국내 최고 경제학부를 나와서 이화여대를 졸업하는 또 직접 정주영 회장이 그 현정은 회장을 뭐 한번 만났는데 결혼 전에 현정은 회장이 이미지가 굉장히 한국적이잖아요. 그 인자하고 선해 보이는 그런 인상이란 말이에요. 현정은을 아들인 정몽원의 배필로 낙점한 정주영. 군복무 중이던 아들이 휴가를 나오자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한다. 정주영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만나게 된 두 사람. 정몽원 역시 현정은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게 된다. 정말 그 문학 청년의 면모를 다 보여주면서 아내 현정은 씨 마음을 다 사로잡은 거예요. 예를 들면 달해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뭐 지금은 달해가 익어갈 무렵이다. 뭐 점점점 이러면서 편지를 보내면 달해가 뭐지? 이러면서 막 궁금해하면서 그 다음 문구에 뭐가 있지? 좋아하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상대의 편지를 기다리고 또 답장을 기다리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연인이 됐고 1975년 달해가 익어갈 무렵 시작된 두 사람의 연애.
현정원은 학업을 마쳐야 할 상황이었지만 성격 급한 정주영 회장은 하루라도 빨리 현대가의 식구로 데려오고 싶었다. 교제한 지 1년 만에 현정원이 학업을 마치자마자 혼사를 치르게 된다. 대학원의 지도교수가 한한상 전 총리입니다. 한한상 전 총리인데 한한상 총리가 눈여겨봤죠. 현정원 회장 눈여겨보고 한한상 회장이 총리가 된 후에 정주영 회장과 해외에 나가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물었다 그럽니다. 며느리 중에서 누가 제일 똑똑하냐라고 보니까 정주영 회장이 정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유독 엄격하기로 소문난 현대가의 시집살이. 딸만 있는 집에서 차별 없이 자란 현정원 입장에서 현대가에서의 생활은 낯설기만 했다. 일단 정씨 집안 여자로 들어오면 며느리들은 사회활동은 생각지도 못하고 살림에만 신경 쓰거라 시아버지 정주영 회장의 엄명을 따라야 했다. 자녀분이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도 머리도 말리지 못하고 씻자마자 바로 가서 참석을 해서 같은 학부형분들이 현대가의 며느리인지 처음에 몰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정은 회장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의 삶에 대한 책임감, 그 소명의식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나의 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순응함과 동시에 그래서 개척해 나가는 스타일의 여장부가 아닌가. 줄곧 살림만 해오던 현정은이 그룹의 총수를 선언한 데에는 자랄 때 가정 환경의 영향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현대가 못지않게 유수한 사업가 집안인 친정과 외가. 할아버지는 호남은행 설립자, 아버지는 현대상선의 전신인 신한해운을 운영했으며 어머니는 용문학원 이사장이었다. 사업가 집안에 피를 물려받은 현정은이 결혼 후 현대가의 경영 철학을 자연스레 익히게 된 것이다. 현원영 전 현대상선 회장이신데 이분이 부인이 이제 김문희 여사이고 김문희 여사 쪽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호남의 또 재벌가 중에 한 곳인 전방이라는 그룹의 회장이신데 이 전방 그룹은 일제 시대 때 설립된 우리나라의 역사 가장 오래된 말하자면 민족 기업 중에 한 곳입니다. 많은 이들의 걱정과 우려를 뒤로하고 2003년 10월 현대그룹 총수로 취임한 현정은 비정한 전쟁터에 몸을 던지자마자 싸움은 시작된다. 현대그룹의 경영권 다툼이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 고 정몽원 회장의 삼촌인 정상현 KCC 명예회장 측이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갑자기 대량 사들였습니다. 시숙 부인 KCC 정상현 회장이 경영권을 위협해온 것이다. 이른바 시숙의 난. 여성 총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가부장적 논리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 현대그룹이라는 게 이건 형님인 정주영 회장이 피땀 흘려서 이게 일궈놓은 기업인데 이걸 타성바지가 이게 경영을 한다는 건 용납할 수가 없다. 당연히 현대그룹은 정 씨가 경영을 해야 된다. 정주영 회장의 막내 동생 정상영 회장. 삼촌인 정상영 회장이 현대그룹의 보증을 섰기에 담보를 내세워 압박을 해왔다. 정상영 회장은 적통성을 내세우며 현정은의 퇴진을 요구했고 모든 경영권을 현대 일가에 넘긴 후 현대 엘리베이터 하나만 가지고 편하게 사는 게 어떻겠냐고 회유하기 시작한다. 현대가에서 보면 그 가부장적 문화가 있는 데서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정씨 집안의 것인데 현씨 집안에 가져가는 것이고 또 딸인 정지가 있고 했지만 시집 가면은 시집을 가버리면 또 이게 남의 집 그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참에 좀 가슴이 아프더라도 이 부분을 우리 쪽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해서 그게 갈등이 씨앗이 된 것이죠. 표면적으로. 시아버지와 남편이 일궈놓은 현대그룹을 KCC에 뺏길지도 모르는 상황. 현정원은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에게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직접 나설 수 없다는 내용뿐이었다. 정몽준 의원 역시 관망하는 자세로 일관했다. 겉으로는 모두 중립을 내세웠던 것이다. 결국 현정원은 집안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정상영과 정면으로 맞서야 했다.
정주영 회장이 타계한 이후에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정상영 회장이었어요. 거기인데다가 그리고 삼촌인 상황인데다가 또 형제의 난을 겪으면서 그렇게 현대그룹과 다른 형제들이 좋은 관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현정훈 회장의 편에 서고 싶은 생각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정상영 회장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었죠. 계열사 사장들마저도 그 누구의 편을 들 수 없는 분위기. 이제 남은 길은 오직 하나. 나약해 보여서는 계속 경영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변화의 절절함을 느낀 현정은 일단 카리스마 넘치는 총수의 모습으로 입는 옷에서부터 걸음걸이까지 교정해 나간다. 운동 걸음을 좀 걸었어요. 그 이유는 정몽원 회장께서 걸음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같이 가려면 종종 걸음을 걸어야지 빨리빨리 걸어야지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수가 됐을 때는 자신이 주도해서 걸음을 걷기 때문에 보폭이 커지고 좀 더 그 카리스마 있는 정말 대기업 총수다운 그런 걸음걸이로 확실히 바뀌었어요. 현대가의 전후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시숙 부인 정상용 회장과 경영권 분쟁이 8달째 계속되던 때 현정은 회장은 피카드를 내민다. 제가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대그룹의 국민기업화는 경영권 방어 차원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대그룹 회장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천명. 그 결과 그간 곱지 않았던 여론은 현정은 편으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현대그룹 경영권을 방어하는 기틀을 마련하며 그룹 총수로 입지를 굳힌다. 현대그룹 전체를 국민기업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한 10,000주 정도를 유상증자를 해서 몽땅 국민주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되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이게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잖아요. 현대가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3년 뒤인 2006년. 시동생의 난이라 불리는 경영권 쟁탈전 2라운드가 벌어졌다. 또 한 번 현정은의 자리를 뒤흔든 것. 남편이 가장 아꼈던 동생 정몽준의 공격이었기에 더욱 참담했지만 그녀는 침착했다. 결국 현정은 현대상선 우호 지분을 확보하며 경영권을 또 한 번 지켜낸다. 현대그룹의 적통을 이어받은 정몽준 회장의 부인입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이 그룹에 적통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자기 아들들과 딸들에 대한 이세에 대한 그 적통성을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걸 봐야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그 어머니 마음 이런 부분은 어떤 경우라도 여기서 자기가 버텨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충분히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남편을 향한 현정은의 사부곡에 이런 글이 실려 있다. 사랑하는 애들 아빠 정몽원 회장님. 당신이 첫 삽을 뜬 개성공단은 하루가 다르게 제 모습을 갖춰가고 현대의 꿈도 더욱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갑니다. 남편이 남긴 유서 한 장에 대한 답이었다. 대북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현정은의 의지이기도 했다. 대북 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주시오. 그리고 나의 유부는 금강산에 뿌려주시오. 이 대북 사업이라는 게 이게 정주영 회장 말년부터 이 공을 들였던 거 아니에요. 이거를 성사시킨다는 건 어찌 보면은 현대 여러 이제 그 위성 그룹들 사이에 정통성을 인정받는 그런 어떤 의미도 있어요. 현대가 적통의 상징, 대북 사업에 빼놓을 수 없는 이가 있다. 대북 사업의 간판으로 통하던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 소대 방북을 성사시킨 대북 사업의 핵심 주역이기도 하다. 정주영 회장의 가신이었던 김윤규와의 인연은 정몽원에게도 이어져 최측근으로 활약하게 된다. 정주영 회장이 떠나실 때까지 마지막 남았던 가신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정주영 회장이 이제 이 뭐 이제 노안으로 몸이 불편할 때 아침에 일찍 청운동 자택으로 출근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정 회장 뵙고 나서 또 퇴근할 때 뵙고
현정원이 취임한 후에도 김용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을 성사시키는 등 대북 사업을 진두지휘한다. 하지만 현정원은 뜻밖의 결정을 내린다. 김윤규를 퇴출시킨 것이다. 금강산 옥류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포착됐고 투명하게 대북 사업을 주도해 나가려는 현정원 회장의 의지이기도 했다. 남북 경협 사업의 과정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 그다음 납품을 선정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됐었다. 알고 보니까 소문에는 그것이 김윤규 사장의 측근들이 많이 했다. 이런 것들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김윤규 회장이 너무 저렇게 정몽 회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 투명하고 객관성이 있고 아주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죠. 2005년 7월 현대그룹 회장이 된 후 처음으로 북한을 찾은 현정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현정원을 보자마자 정주영 회장부터 시작된 현대가와의 인연을 거론한다. 그리고 대북사업의 공식 창구로 현정원 회장을 인정한다. 현정원이 현대그룹의 적통성을 계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대북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김정일을 만났을 때는 대북사업에 대한 북한에 대한 적통성 인정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북 1세들이 다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김윤규 회장이 퇴임을 했고 정주영 회장이 돌아가셨고 남편이 자살을 했고 이런 과정에서 현정원과 북한의 체제를 공고히 가지고 올 수 있는 징검다리가 필요했던 것이죠. 1998년부터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시간이 갈수록 큰 인기를 끌었다. 매년 20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을 유치할 정도였다. 그러나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다. 2008년 7월 11일 새벽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관광객이 북한 경비병 총격으로 피살된 것이다. 금강산 관광은 일제히 중단됐다. 대북 사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사건이 벌어진 후 지금까지 금강산 관광길은 막혀 있다. 남북 관계는 굉장히 나빠지고 그런 와중에 또 북한이 더 도전적으로 2010년대 들어와서 소위한 천안함 폭침이라는 걸 일으키고 그거에 따라서 5.24 조치가 되면서 어떤 신규 투자라든지 이런 것이 전면 중단된 상태로 지금 와 있는 것이 굉장히 지금 북한도 굉장히 안타까워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북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현지 지도의 길에서 극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귀통한 심정으로 알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현정원 회장은 민간 조문단으로 방북하며 대북 사업의 끈을 놓지 않는다. 남편이 마지막 남긴 말 한마디. 금강산에 내 유분을 뿌려달라는 얘기는 이건 남편이 얼마나 한이 됐으면 좋을까. 대북 사업만큼은 남편이 하던 거니까 끝까지 지켜나가겠다. 끝끝내 버릴 수 없었던 남편의 소원. 대북 사업이 차질을 빚으며 주력 사업인 해운 사업도 시들해지고 금강산과 개성 관광 중단으로 7년 동안 현대그룹이 입은 매출 손실은 1조가 넘어가고 있었다. 현정원은 2013년 자산 매각을 통해 3조 3천억 원의 유동성 자금을 마련한다는 자구 계획안을 발표하고 그룹 내 물류 계열사인 현대로지틱스, 현대증권 등 금융사 세 곳을 매각하며 유동성을 확보한다. 작년에는 이제 현정원 회장 일가가 그 현대그로발의 주식 전부를 다 사가지고 현대그룹의 순환 출자 문제를 해소시켜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새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기반은 충분히 확보했다. 올해 초 상공의 날 현정원 회장은 금탑 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남북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것이다. 시아버지와 남편의 뒤를 이어 같은 훈장을 받게 된 뜻깊은 자리. 현정은 회장은 열려라 금강산을 선창하며 그룹의 핵심 사업인 대북 사업 재개를 열망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정지영 회장의 가르침대로 위기 때마다 정면 돌파로 전쟁 치르듯 지켜낸 현대그룹. 대북 사업의 불씨를 다시 지피기 위해 그룹의 내실을 다지는 현정은 회장에게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